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자고요. 이씨예요. 1967년 8월 15일 연예인인데 코미디언일 수도 있고 뭐라고 하죠 그거를? 만능 엔터테인먼트 뭐 방송인? 네, 방송이요. 그쪽인 경향이 좀 요즘에는 많아서. 야, 이분은 주변에 사람은 당연히 많겠지. 지금 무신생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나이가 55세가 되시고. 근데 이 사람은 독불이다. 독불 장군이야. 독불 장군이야? 55세잖아. 네네. 우선은 여자라며. 네. 근데 자식이 안 보여. 이 사주에서는 자식이 안 보여.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식도 안 보이지만 남편자도 안 보여. 야, 방송 모르겠는데?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이 씨를 가진 누구야? 아, 맞춰야 돼? 그냥 봐? 아니요, 일단은 결혼 안 한 건 맞아요. 네. 미혼. 네, 맞아요. 독불 장군이다.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거. 네. 결혼 안 한 이영자 씨거든요. 이영자 씨? 결혼을 왜 못 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겠어. 네. 우선 있잖아, 생일로 볼 것 같으면 내 부모자, 남편자가 형살을 갖고 사시는 분이네, 이분이. 근데 형살이라는 게 이분한테는 사명살로 들어와 있거든? 내 부모와 남편한테서.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와 남편이 나한테는 덕이 되고 득이 되고 실이 되지를 않으실 거야. 부모와 남편이. 그런데 이분은 이게 흔히들 내가 점을 보면서 이런 말을 얘기를 하거든. 남편이 그 부모궁이 남편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분한테는 30대 초반에 결혼 홍기가 알게 모르게 지나가셨을 거야. 30대 초반에 오히려 30 초반에 결혼 홍기가 알게 모르게 지나가셨는데 그건 역시도 내 집안일이야. 집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을 못 차리는 무언가가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내가 밖에서는 열심히 살고 밖에서는 덕을 입을지 몰라도 내 부모나 내 형제한테는 득이 안 돼. 근데 크게 이 사람이 이 나이까지, 지금 이영자 씨가 이 나이까지 혼자 있는 이유 역시도 부모였을 거라는 거야. 그때 무슨 부모한테 뭐 연로하시든지 뭐 병가가 있으시든지 이 여자가 시집을 가기에는 어려운 집안 환경이 있어서 그때 한번 놓쳤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그때 이후로 내 남편궁에는 부모자가 자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참 무속이니 이런 말 하기는 뭐한데 이 양반 시집 가시려면 부모 형제하고 영 끊어져야 시집 가. 아, 그래요? 응. 부모 형제하고 영 끊어져야 시집까지. 말하자면 부모가 내 남편이고 형제가 내 자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 형제의 치닥거리라든가 부모 형제 가장 아닌 가장일 거고 집안의 중심일 거고 못 가. 그리고 무신생이 원래는 있잖아, 살면서 돈에 있잖아 집착이나 애환이 되게 많으셔. 다들 보면. 그래서 이 사람 역시도 내가 무신이 이렇게 그 월궁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초년고생이 많아야 돼. 초년고생. 초년고생이 있었다는 것은 나한테 부모가 탄탄하거나 유복하지 못하셨을 거고, 그로 인한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됐었을 거고, 그것 때문에도 이 양반은 돈.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돈만 보고 사셨을 거란 얘기야. 그 원동력이나 그 책임감은 부모나 가정 환경에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초년에 한 번 오는 그 기회가 이 사람한테 무신생 이 월주에는 사실상 고란살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서 밖에서 보면 사람이 많고 내가 되게 화려한 듯 보이나 고란이라는 새는 항상 나뭇가지에 혼자 앉아 있거든. 짝을 이루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듯 보이나 외로운 살이야. 사주 그대로 지금 살아가시는 거야. 딱 한 번 오는 기회를 내가 그건 역시도 가족이 됐던 부모 때문에 잃었다는 거지. 현재 55세야. 그러면 56세, 57세. 어려워. 이 양반은 끝까지 가도 어려워. 끝까지 가도 어려워. 결혼을 못한다? 그렇지. 결혼을 못해. 힘들어. 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몸에 칼 댈 수, 누울 수, 사고 수 이런 것들이나 조심하셔야 돼. 올해는 특히나 들삼재에 이분은 해운년에도 형살이 있고 사주에도 형살이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은 7월부터 9월 상간 넘어갈 때 항상 사고 수, 내가 몸으로 올해는 무조건 병이 생기든지 다치든지 병원에 가실 일이 있을 거예요.
불쌍해. 돈만 딱하다. 있네. 근데 돈은 많잖아요. 그래, 부모 자식하고 끊어야지 이 사람은 나한테 배우자가 생겨. 알겠습니다. 그래요.